친애하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가족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하였던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이 다가온 이민년은 우리 사이버 외대와 가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번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은 사이버 외대에 무엇보다도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구성원이 있는 사이버 외대에서 총장에 대한 일부 구성원들의 비판과 이를 계기로 하여 구성원들의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었던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사이버대는 무궁히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었지만 대학 자체의 연륜이 짧아서인지 아니면 일부 구성원들이 아직 미숙해서인지 대학의 명예와 발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만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고 이를 무리하게 관철시키려 하여 결과적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학 발전을 지연시킨 것은 실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사이버대의 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합심하여 대학 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평상시에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 덕분에 이러한 코로나 위기도 극복하여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이러한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사이버 외대는 예년과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는 입학 지원자와 입학생을 확보하였고 LMS 시스템도 더욱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제2교사 건립도 건축 허가를 받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협조하여서 우리 주변의 외대 그리고 경희사이버대 등도 부러워하는 제2교사를 빨리 완공하여 우리 사이버대의 일취월장할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사이버 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심하여 마련한 발전 방안을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시고 합심하고 협력하여 추진하시어 국내 여느 사이버대도 감히 따라오거나 비교할 수 없는 한 차원 높은 위상의 대학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 교육은 이 시대에 무한히 발전하여야 하는 분야입니다. 우리 대학도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혁신과 발전에 집중하여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중요한 일에 차질이 생기게 하는 이유를 더 이상 범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여 지난해의 갈등을 모두 해소하고 다 같이 화합하고 합심하여 우리 사이버대가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우리 대학의 교직원, 재학생, 동문들과 가정의 평화와 행복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